옵티마이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이 아 명훈이 형이 위치가 너무 계속 좋네. 어쨌든 오른쪽이 좋거든요. 어찌됐든 방향 쪽으로 보내고 있는 김명우 전판에는 홍구 승자 측 했다가 바꾼 겁니다. 자세히 예. 안정적인 빌드 시 11시 쪽으로 와 두 마리 튕기잖아요. 맨 위에 거하고 밑에서 두 번째 거 튕겨요. 이거 자원 차이가 이게 좀 있으면 좀 벌어질 거예요. 근데 생각보다 잘 쫓아가네. 둘이 반바지님 어서 오세요. 어 생각보다 어 근데 둘 다 가로서치 거기다가 뭐 이런 경우에는 구두는 아니면 시비압인데 하는 식으로 좀 구두로 일단 구두로 아, 여긴 구두로 돌리는 그런 운영 자체가 홍규는 일단은 뭐 찍었어 이러면 시비압일 가능성이 큰데 홍규는 그러니까 애매한 12풀 같은 경우는 선택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. 네. 그럼 바로 네. 근데 구드론이에요. 홍규는 오른쪽에서 만약에 오버 만나면 빌드 12풀 할 수도 있어요. 내가 볼 때는 왜냐면 보통 가로서 치면 시비압 아니면 구두론이거든. 그걸 좀 봐야 돼. 그러니까 이미 12압 아니면 구드론인 거 홍구는 알았어. 그렇습니다. 자기랑 생각이 똑같거든. 12풀이면은 차라리 지금 상황에선 더 나은 거 같은. 11압. 아, 이러면 오 나가요. 12야. 아, 명훈이 형 이겼네. 차가 됐고. 빌드가 안 돼. 안 먹힌다. 이기는 못하네. 어? 서로 왜 무슨 선수를 갖고 이 가로로 보냈지? 네. 나를 보는 거 상대가 생각을 바꾸나? 뭐 이런 고민 많지 않습니까? 아, 근데 올라가요. 아니 보고도 12압은 네, 그거는 이미 정해온 거라서 뭐 오버 보고도 바꿀 수는 네, 없어요. 오늘 경기에서 그거랑 큰 상관없고 어찌됐든 뭐 명운이 빌드쌈 진 거야 그냥. 지금 정훈님 보내고 있는 정훈이거든요. 아 그러니까 막아도 엄청 구드론이요. 브레어가 엄청 좋아 상황 자체가. 아직 스포닝 풀이 완성조차 안 된 상황이에요. 좀 무서운 게 올 수 있다라고 네. 지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. 봤어요. 그렇죠. 정원이 들어오는 거 확인. 오버로드를 실적 안 했어. 벌써 육링이 도착해가지고 본인 들어. 어? 근데 육링 들어냈다 이거. 상황이거든요. 네. 일꾼 보냅니다. 자 막아내기 위한 선택은요. 일꾼을 통해서 하나씩 점사로. 아 이거 안 된다. 자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병장님 막아보기도. 자 최대한 드론들 교차로 네. 막아가면서 아, 자신의 정원들이 나올 때까지 지금 최대한 안마당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해처리 떼다 말고 그냥 드론들 들면 정 집어잡아주면 되거든요. 터졌어. 명훈이 형이 융링 드론이야. 그래서 터진 거야 이거. 엄청 부자야. 이제부터 링 줄 세우기 한 다음에 본진에 투입 찍을 거야. 자 여기서 링 교차전이 벌어지는 상황. 저자는 이렇게 갈리면 못 이겨요. 의한 역사 빌드 싸움 갈리면 요새 진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. 네, 근데 썬크는 좀 변수가 네, 있어. 저글링이 어느 정도 썬크, 썬크 취소했네. 컨텐 타이밍에 와. 쏙 들어와서 자신의 드론들을 잡아먹는 네. 이런 플레이인데 입구 쪽 저글링이 다 많습니다 지금.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이병재 잡아냈고 네 하면서 그래도 자 그래도 이번에 정원이 숫자 양이 좀 꽤 되거든요. 네. 이게 성크 하나도 완성되고 있었죠. 네 여기서 몇 개. 잠깐만. 자 그냥 취소하고 뮤탈리스카 나오니까 잠깐만. 이걸로 지금 투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섭게 올 수 있다 그러고. 선생님 무릎뚜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아니야 이거 명훈이 형 성크 취소해가지고 살짝 명훈이 형 링을 못 세웠어? 3개요. 세 개는 남았습니다. 아 형구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? 지금은 또 정면에서 저글링이 계속 아니, 명훈이 형이 이런 하더라도 이런 상대방의 본인 쪽에 부탈이 쉽게 못 가잖아요. 그렇죠.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진짜 명훈이 형 졌다. 입구 쪽에서 막혔고 입구 쪽에서 처음에 싸웠을 때 오히려 김명훈 아니 썸크는 근데 진짜가 중요한 게 이건 약간 방심한 판단이 돼버렸네 이거는. 상대방의 저글링이 왜냐면 근데 명훈이 형 입장에서는 호구가 링을 안 오는 거야. 그걸 취소했는데 취소하자마자 링이 막 뛰어왔어 이거는. 명훈이 형이 막 방심했다고만 볼 수 없어요 이 게임은. 저도 왜냐면 링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성구 취소하자마자 딱 엇박자로 들어오더라고 링이. 지금 여기서 읽고 숫자는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이었는데 주름 진짜 많은데 이거? 방향으로 조금 욕심을 부렸던 상황이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드론 금방 복구 되거든요. 이용한 그런 드론 잡기 드론 금방 복구 돼요 트윗이라서 드론이 너무 없네 그런 생각보다. 저글링, 이 오히려 수비하던 쪽에 저글링이 더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후속타가 오더라도 명훈이 형이 괜찮은 것 같은데? 약간만 버티면 명훈이 형은 드론만 째면서 3일 뛰어도 할만하겠는데 지금 그냥? 그러다 보니까 지금? 아, 저 그리고 본진한테 홍구 이제 레어가잖아. 명훈이 형 지금부터 드론 째면서 이게 저글링 빈집이 들어올까봐 쉽사리 뮤탈이 3일까지 괜찮네. 아 드론 벌써 다 복구했네. 어 홍규가 별로 안 유리하다 이거. 아 유리한 홍규가 안 좋다 그냥. 명훈이 형이 훨씬 좋네 뭐 지금 이래도. 그 목숨을 아니 드론이 두 마리 남았었는데도 이런 느낌으로 될 정도면 게임이 그냥 아예 갔던 거죠. 했지만 그만큼 또 어 이거는 근데 취소식이야. 그래 투까스 본 거는 이러면 스포 좀 빡세게 박으면 되긴 하거든요. 근데 명훈이 형이 여기서 한 번 더 심리전을 쓰면 멀티 먹는 거야 지금. 가스 뺀 다음에 경비를 쓸 수밖에는 없었고. 하이브 가면서 버텨야 드론을 잡았고 그나마 할만할 것 같은데 시간 동안에 자신은
안마랑까지 이제 명훈이 형도 지금 뮤탈이 힘 너무 주면 멀어졌던 차에 여차하면 역전기회거든요. 쫓아가야 되는 게 이몽규고요. 네. 좀 더 늘리면서 5뮤탈로 견제가겠다. 근데 스포 하나 더 봐봐. 투카스 파는 거 보고 스포 많이 박지 형구는. 근데 명훈이 형이 엄청 좋아 보여도 이게 본진 가스가 천이에요. 안마랑 안 지으면 결국에 가스 차이 좀 난다는 거야. 오? 업에도 자원을 조금 더 일찍 투자를 있는 상황에 김명훈이었다면은 어느 정도 뮤탈 숫자가 모였을 때 이런 식으로 테러가 아니 에바다. 아 이거 에바다. 이거 에바다. 아 이것 때문에 터졌다. 이거 하나 있었어야 되거든요. 가스 쪽에. 와서 이거 에바다. 안마당 쪽에서 자원 차치가 좀 안 되고. 아 이거 에바였네. 안마당 쪽에 가스를 먹기 위해서는 뭔가 저 지역에도 와 이거 아니었으면 그래도 쫓으면 했을 것 같은데 안마당 아예 끊었죠 명훈이 형. 와 이거 스포 지었으면 꽤 할만 했겠는데 지금 스파이 완성됐잖아. 이러면 홍규도 3회 지어지거든요? 그러면 홍규가 이제 뭐가 있냐면 본진 가스 천재리를 타게 돼. 그럼 명훈이 형보다 힘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한순간에. 아 이거 명훈이 형이 꽤 좋아졌다. 게임이 갔다. 계속해서 이제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스 엄청 모았다. 그렇죠. 본진 쪽 투 가스도 돌아. 트레에서 복구해내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700이야. 제가 말했잖아요. 딜드 싸움 치면 홍규가 이기기 힘들다고. 움직임이 너무 좋다. 견제도 안 당하지고. 77딩보님 17개월 연속 아예 없어요 이거는 게임이. 하이브밖에 없다 하이브. 가스도 돌아가지고 갓등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냈습니다. 총 유닛 간의 그런 싸움에선 지는 구간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투포에서 나오면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. 네. 명훈이 형은 이러고 멀티 하나 더 먹으면 돼. 슈퍼 코너니를 이용해서 아이고 완전 안 먹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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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오버 더 많은 물량으로 찍어두르고 거기다 업그레이드 상황까지 좋아요. 네. 김명훈이 아, 그것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있고 네. 공격적으로 맞는 거 들어보죠. 스포라서 아, 주력이 왔을 때 스포가 세 개니까 한 번은 힘들어. 오늘 일단 너무 잘해 놨나? 들어온 것까지 제거해 주고 할지 사실 잘 몰라요. 시야 차단이 다 됐기 때문에. 그리고 일정 수준 좀 비탄 스펙은 쌓였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홍규가 명훈이 형 본진을 가지도 못해. 이거는 좀 상황이 애매해. 이럴 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역시 방위협 때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. 방위협 때 명훈이 형 이제 방위협 때는 들어갈 거야. 원래 확장들이 봉쇄를 하고 정원이 통해서 정찰 꾸준히 해주고 스포를 깨놓는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이득은 홍규가 네. 나는 꽤 봤다고 생각은 해. 생각을 좀 못하게 만들고 꽤 있거든요. 보고 있다고 나름. 답을 찾아야 되는 이몽규 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. 뮤탈 차이가 이렇게 업도 안 좋고 뮤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수는 안 그래도 유지해. 없어질 정도로 2단계 차이. 네, 이거 가스. 아 안돼 안돼 방 2단계 2단계 차이는 안 죽어 뮤탈 이러면 끝났다. 병력으로 이 제공 거치한 뒤에 슈퍼 코너니 감기 속으로 있습니다만 이익 단순이 없었어 게임.